전에 다 보여드리고 결승은 편하게 가자.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 배드민턴의 흥행의 복을 준 선수들이라면 누구를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이용재 선수 때문에 배드민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말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조 꿈이란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에. 본인 생각에. 네. 많은 분이 배드민턴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금 배드민턴 선수들도 응원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배드민턴도 제가 하지만 인구는 뭐 두 번째고 세 번째 슈팅이 점수했을 때 세레모니 기가 어떻게 카메라를 쫓아가서 이거를 그리고 스타 선수가 연예인들도 잘 카메라 쓰는 듯 하시는데 본인은 의식하시나요? 네, 의식 상당히 보다도 좀 제가 흥분한 점인데 흥분한 점 이후 나서 흥분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훅 나오고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열광했거든요. 이번 리뷰도 좀 기대를 저희가 진짜 보시거든요.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제가 흥분하게 되면 뭐 평소 대비보다 더 흥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데서 또 좋은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준비하는 땅이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상대가 워낙 강한데 이거 좀 기자님이나 준비하거든요. 혹시 대표님과 생각 팀 같은 거라도 좀 네. 팀이랑 백스톱 주고 백스톱 이거 그리고 아니 죽인다 백스톱 이거 비싸 비싸 또 그래서 너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백스톱 잘 지내야 돼요. 근데 열심히 뛰어야죠. 열심히 뛰고 또 야 10분 딱 맞추면서 간단하네요. 3분 10분 시작되듯이 배드민턴은 어렵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팀이랑 경기 어렵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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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시범 경기 좀 재밌어야 되니까 뭐 이긴 것보다도 좀 어떤 거 좀 기대를 해볼까요? 오늘 시범 경기 때 일단 이제 저희는 꼬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신피드가 뭐라 좋으니까 최고 속도 몇 가지 나오셨나요? 그건 저도 아직 100은 넘니다. 300은 넘죠. 죄송합니다. 100만 넘기면 다른 건데 아 300 넘습니까? 네. 아 그래도 더 무시무시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이 함께 멋진 기념사진을 하실 계획입니다. 스카이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하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한 세트 몇 점까지입니까? 네. 21점 한 세트로 가겠습니다. 아, 2세트? 네. 21점 2세트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함께 승패를 떠나서 멋진 플레이로
보답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드민턴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죠. 출발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갑니다. 아, 네. 이거는 미스였어요. 아, 아 이거.
의견들입니까? 네. 아쉬운 미스 두 개였고요. 그렇죠. 네. 2점 차이. 김주정 선수, 네? 역시 유현성 선수. 네, 빈 공간을 잘 보고 있었어요. 네. 역시 베테랑입니다. 어우, 힘 좋아요. 아, 요 디테일함이, 네. 여기 아쉽거든요. 네. 존재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우셨군요. 네. 오버하지 않느냐, 네트가. 네트 넘어로. 캐시. 네? 심판. 시범 경기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아,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 아, 라켓도 이게 오버넷이 있군요. 오, 네. 네. 오! 스파이크? 오, 네? 스파이크? 자,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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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발까지만. 이 너무 한쪽만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용대 선수가 지금 약간 쉬고 있어요. 네. 네. 자. 네, 스매시. 아, 살짝. 스매시? 네. 아, 반대로? 아, 이용대 선수의 장기거든요. 방향 바꿔주기. 아, 오늘 약간 미스가 많이 남았어요. 그죠? 네.
오! 아, 나갑니다. 자, 응원의 박수 한 번, 네. 좀 더, 네. 멋진 경기 보여주고 네. 김채랑 선수의 배정이 나와야지만 한 4점 추격할 수 있었네요. 네. 오호! 좋았어요. 한 점차 따라잡으면서 3점 차입니다. 넘어왔지? 네, 넘어왔죠? 네. 여기 디테일의 차이인데 요즘에 네트 사이를 확 살짝 넘기면서 네. 어, 불꽃 스매싱 다시 한번 아 낙차 큰 떨어뜨리면서 다시 한번 스매싱 강하게 살짝 넘기고 뒤에서 점프 보세요. 오, 어 뒤로, 뒤로, 아 뒤로, 멋지네요. 야, 채를 뒤로 돌려서, 야 점프를 내주겠지만 정말 신기 가까운, 와 스매싱도 스매싱이죠 받아내는 게 말도 안 되네요 정말. 네. 아 진짜 신기하다. 아 진짜 대박입니다. 네 벗어났다가 반전이죠.
아, 네트에서 배드민턴 볼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네요, 정말. 와. 네, 갖고 봅니다. 중간에 뭐 작전 타임도 없고, 네, 그냥 가는 분입니다. 아웃이죠? 아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트? 자, 이제 한 점 남겨놓고 있는 상황. 아,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어, 네. 드라이버. 어, 네. 드롭. 아, 네. 방향을 잡아주면서. 네. 이게 또 돌려서 뒤로 이렇게 받아내는 건 정말. 아, 진짜 다 봐도 신기하네요. 네. 헤어핀. 네. 이용준 선수가 저런 헤어핀 기술이요. 아,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네. 아, 살짝은 아주 사람 간장을 녹입니다. 네. 오! 다시? 다시! 유현선 선수 10%라고 했는데 되게 지쳐 보이는데요. 제 나이가 많아서. 네. 자. 유력하게. 오, 다리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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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오, 네. 오! 스포츠의 묘미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좋아. 저 네 개가 있나 봐요, 이제. 그럼? 야, 스매싱 하는 척 하면서 개성과 함께 드롭으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연기력도 좋아요. 네. 야, 헤어핀. 김사람 선수가 깔짝깔짝하니까 이용준 선수가 짜증이 나가지고. 네. 네, 아, 너무 웃깁니다. 아. 오! 네, 썸으로 목소리 했는데, 네. 이용대 선수 받아 올려줍니다. 아, 역시 이용대 선수 정말. 네. 다시 한 번. 아, 뭐, 실수가 없어요. 네. 라이브. 아, 선수. 다시 한 번. 이야. 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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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야, 미치겠다, 사람 미치겠다, 오늘. 미치겠어. 야, 이거 뭐. 걷어 올리고요.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와. 아!
저쪽이 더 힘들어 보여요. 저기는 항상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힘들어 보였어요. 김상훈 선수는 초기 때부터 저렇게 이렇게 온 힘을 다 쓰면서 김상훈 선수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정말 땀을 제일 많이 흘려요 지금. 네. 오 김상훈아 오,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엔드핀! 아! 아! 야, 이용재 선수 뒤트킨데, 엔드핀. 아. 아, 이용재 선수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살짝 올려주는 묘미를 즐기는 선수인데. 아, 당했어요. 네. 살짝 올리고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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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대단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Thank you. Thank you. 이 한 점 만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 저. 아, 영수 선수로. 정확하게 점수의 포인트를 알아요. 네. 허허, 드라이브. 오. 이용대 선수 킬러인데요. 지금 김상현 선수가 이용대 선수를 전담막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오. 아 아웃이라고. 네 아웃이라고 단순. 이용대 선수 재밌네요.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스타성 있어요. 네. 우시 나왔어요. 우시. 김상훈 선수는 이름만 사랑해요. 네. 역시, 네. 그, 워낙 온몸에 힘을 다치다 보니까 운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와우.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체리! 아. 아, 드라이브를.
앞으로 이거 연습해서 연습도 아닌데요. 아, 이분들 정체는 뭔가요, 진짜. 아, 놀랍습니다. 스매싱. 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10%밖에 안 보여주고. 유효 선수 쓰러집니다. 10%. 네. 아, 스매시 보여주고 있고요. 아, 들어갔나요? 아웃? 네. 네. 저 유현 선수가 저렇게 재밌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유현 선수 정말. 네. 경기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까지. 네. 김사랑. 네. 바로 다시 한번 김사랑. 김사랑. 강세 씨로 김사랑. 네. 나도 있다 여기에. 네. 드롭으로 계속해서 헤어핀. 네. 헤어핀으로, 야, 헤어핀으로 살짝 넘겨주면서 상대가 치기 어렵게 넘겨주는 헤어핀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오, 받아 올렸고요. 스매싱으로 다시 한번 걷어 올린 거. 네, 살짝 헤어핀. 아, 드라이브 헤어핀. 아, 네, 스매싱 올렸고요. 스매싱 드라이브. 네. 아, 스매싱 다시 한번 들어. 야, 드럼으로 뚝 떨어지면서 역시 이용대 선수. 어, 네, 김선아. 아, 뒤로 봤는데 빗나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네. 김사랑 선수는 저런 거 연습해요. 예, 네, 저런 플레이 딱 걸려서 넘기는 거. 아, 이게 기술입니다. 저런 거. 야, 네트 걸려서 떨어뜨리기. 저거 기술인데요, 저것도 이제 하나에. 네. 오, 네? 김사랑. 지쳤다. 네, 들어. 스매싱. 어, 네. 들어. 스매싱. 어, 김사랑. 올리고, 넘기고.
여유! 아! 여유 너무 부렸나요? 김현석 여유 너무 부렸나요? 아, 아 김사라 선수 그 스매시가 다섯 번째부터는 얼굴 표정이 너무 짠해 보였어요. 네. 아.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또 시작됐어. 영향할 거 없는 스매시 또 시작됐어. 아, 이게 왜 이러니까. 아. 네, 19, 19. 아, 김사랑도 재밌다. 김사랑도 재밌어. 네. 포인트. 자, 자꾸 가자, 자꾸 가자. 아. 이거 괜찮나 이렇게도? 서브 올리자마자 공격하기. 네. 네. 20대 20 뉴스. 아, 21대 20. 자,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게임 이긴다면 1대1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야, 다시 한번 뉴스. 이제는 내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보여줍니다. 21대 21 뉴스. 요즘 되면은 그냥 끝내려고도 하는데 정말 끝까지 경기를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나 끝까지 정상조다 기다리고 있었던 이용대 선수 20대 20을 마무리 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뉴스를 만들지 지켜봅니다. 아,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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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패를 떠나서 이용대와 김사랑 두 사람의 이 대결이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아. 만세를 부르는 김사랑 선수. 네. 오. 자. 다시 한 번, 한 점 앞서 나옵니다. 진짜. 아, 네. 이현석, 어떻게 됐나요? 오! 야, 유현석! 유현석, 내가 살아있다, 지금. 네, 존재감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우셨군요. 네. 네. 아. 오버하지 않느냐 네트가 네트 넘어로 계시 네? 심판 시범 경기를 그냥 가겠습니다. 아 너무 좀 됐습니다. 네네. 아 라켓도 이게 오버넷이 있군요. 오, 네.
네. 오. 스파이크. 오, 네. 스파이크. 자, 발로, 발로, 발로. 이어서 발까지만. 이 너무 한쪽만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용대 선수가 지금 약간 쉬고 있어요. 네. 네. 자. 네, 스매시. 아, 살짝. 스매시. 네. 아, 반대로. 아, 이용대 선수의 장기거든요. 방향 바꿔주기. 아, 오늘 약간 미스가 많이 남았어요. 그죠? 네. 배정이 나와야지만 한 4점 추격할 수 있었네요. 네. 오호! 좋았어요. 한 점차 따라잡으면서 3점 차입니다. 아. 넘어왔지? 네, 넘어왔죠? 네. 여기 디테일의 차이인데 요게 네트 사이로 확 살짝살짝 넘기면서 네. 어, 불꽃 스매싱 다시 한번. 아, 낙차 큰 떨어뜨리면서 다시 한번 스매싱. 강하게 살짝 넘기고 뒤에서 점프 보세요. 오, 어, 뒤로, 뒤로, 아, 뒤로, 멋지네요. 야, 채를 뒤로 돌려서, 야, 점프를 내주겠지만 정말 신기 가까운, 와, 스매싱도 스매싱이죠. 받아내는 게 말도 안 되네요, 정말. 네. 아, 진짜 신기하다. 아, 진짜 대박입니다. 네. 벗어났다가 단정이죠?
자, 소연 씨 다시 한번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아, 네. 야, 김규정 선수 강근 스매시 먹히네요. 네. 배드민턴 볼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네요, 정말. 와. 네, 갖고 봅니다. 주변에 뭐 작전 타임도 없고, 네, 그냥 강인 군입니다. 아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트? 이제 한 점 남겨놓고 있는 상황. 아, 이 형네! 선수 강 스매싱으로 마무리 줬어요, 이 세트. 아. 아,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어, 네. 드라이브. 어, 네. 드롭. 아, 네. 방향을 잡아주면서. 네. 이게 또 돌려서 뒤로 이렇게 받아내는 건 정말. 아, 진짜 다 받아봐도 신기하네요. 네. 헤어핀. 네. 아, 이용진 선수가 저런 헤어핀 기술이요. 아,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네. 아, 살짝은 아주 사람 간장을 녹입니다. 네. 오! 유나씨? 유나씨!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선수 10%라고 했는데 되게 지쳐 보이는데요. 아, 제 나이가 많아서. 네. 자, 유력하게. 오, 다리 있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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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다시. 오, 네. 오. 스포츠의 묘미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좋아. 저 서로 내기가 있나 봐요, 이제. 들어? 들어? 야, 스매싱 하는 척 하면서 개성과 함께 드롭으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연기력도 좋아요. 네. 야, 헤어핀. 김사람 선수가 깔짝깔짝 하니까 이용재 선수가 짜증이 나가지고. 네. 네, 아, 너무 웃깁니다. 아. 오! 오! 네, 서브로 복수를 했는데, 네. 이용대 선수 받아 올려줍니다. 아, 역시 이용대 선수 정말. 네. 다시 한 번. 아, 뭐, 실수가 없어요. 네.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아, 선수. 다시 한 번. 이야, 드롭. 오! 오! 오!
오! 오! 와. 와! 야, 미치겠다. 사람 미치겠다, 오늘. 미치겠어. 야, 이거 뭐. 번호 올리고요. 아, 사람도 아니야, 진짜 사람도 아니야. 와. 아! 힘을 다 쓰면서 김선랑 선수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정말 땀을 제일 많이 흘려요 지금. 네. 오, 김선랑 오,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야, 이용대 선수 두특기인데 애들. 아, 이용대 선수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살짝 올려주는 묘미를 즐기는 선수인데. 아, 당했어요. 네. 저 올리고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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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아, 와, 아, 대단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땡큐. 땡큐. 이 한 점 만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 아, 이용수 선수 정확하게 점수의 포인트를 알아요. 네. 드라이브.
김상환 선수 이름만 사랑이에요. 네. 아, 김상환 선수 역시. 네. 그 워낙 온몸에 힘이 다치다 보니까 운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와우.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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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체리! 아, 드라이브를 이거 연속해서, 연습도 아닌데요. 아, 이분들 정체를 뭔가요, 진짜. 아, 놀랍습니다. 스매싱.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10%밖에 안 보여줘요. 유효 선수 쓰러집니다. 10%. 네. 아, 스매시 보여주고 있고요. 아, 들어갔나요? 아웃? 네. 네. 유현 선수가 저렇게 재밌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유현 선수 정말. 네. 경기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까지. 네. 그 전에 다 보여드리고 결승은 편하게 가자. 알겠습니다. 저 사실 그 백인턴의 흥행의 복을 준 선수들이라면 두 분을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이용준 선수 때문에 기분이 폭발적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을 폭발적으로 들어간다. 지금 딱 맞추고서 간단하게 여성분
이긴 것보다도 좀 어떤 거 좀 기대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일단 이제 저희는 꼬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신피드가 뭐라 좋으니까 네. 최고 속도 끝까지 나오잖아요. 그건 정말 맞아요. 100을 넘니다. 300을 넘죠. 죄송합니다. 몸을 풀고 있습니다. 몇 점까지입니까? 네. 21점 한 세트로 가겠습니다. 아, 2세트? 네. 21점 2세트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여러분께 승패를 떠나서 멋진 플레이로 보답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드민턴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죠. 출발합니다. 터져나옵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시켰습니다. 1대1. 초반에 너무 힘을 뺀 것 같은지. 네. 혼신의 힘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갑니다.
진짜 됐네요. 네. 아, 이게 배드민턴이군요. 네. 아쉬운 미스 두 개였고요. 그렇죠. 네. 네. 2점 차이. 보고 있었어요. 네. 역시 베테랑입니다. 어우, 힘이 좋아요. 아, 네. 요 디테일함이, 네. 여기 아시거든요. 네.